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.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. 예, 예. 역시 이제 6구 높은 공 공략입니다.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. 오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. 아하 김준태 선수가 대단히 큰 착각을 했군요. 아웃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. 예. 네. 계속해서 런다운 그러나 그대로 아웃 처리가 너무 많았습니다.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. 출루가 이루어졌다. 아, 그냥 여유 있게 아웃이에요. 예. 예. 상황 파악이 좀 늦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잘 맞았습니다. 우중간에 떨어졌습니다. 1루 주자는 3루 돌았습니다. 허울 앞에 커버됩니다. 홈에서 아웃.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. 홈에서 아웃됐습니다. 넘어졌어요. 그대로 네. 들어왔으면 홈까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이야 중간에 넘어지고 말았고 홈에서 결국은 아웃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. 2루에서 아웃입니다. 2루 아웃. 아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네요. 강민호 2루자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. 그렇죠. 예. 그걸 김공국 투수가 질책고 견제를 던졌어요.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죠. 예. 지금 유격수하고 딴 얘기하고 있다가 헌터 상태 잘 맞췄는데 좌중간에 떨어집니다. 땡글땡글 굴러뛰어 그 사이에 3루자가 홈으로 1루주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홈에 파고듭니다. 홈에 성공 테이크 안 됐어요. 홈에서 기다리고 있네요. 박성민과 심정인이 대치를 합니다. 갑작스러운 그렇죠. 대치 박성민은 홈에서 아웃되면서 3아웃 그렇죠. 또 깨떠서 파울 지역으로 날아가는 조이슨 타구입니다. 타구가 들어오면서 지금 잡았는데요. 양석환 선수는 타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높게 네. 솟구쳐 오르는 이 상황에서 천정에 맞고 이게 지금 천장에 맞고 낙하물을 포고했을 경우에는 아웃이죠. 아웃으로 예. 네. 호잉의 타구도 멀리는 못 봤습니다. 신봉기가 물러나면서 일단은 지금 머리를 맞았나요? 상황이 머리 맞았어요. 맞아요. 예. 근데 이제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을 상황은 아니긴 한데 예, 웃으면 안 되는데 아 머리 맞았어요. 그나마 머리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? 그래요. 좀 이렇게 좀 충격이 덜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경사지게 맞아서 이렇게 정통으로 예. 맞았던 것 같지는 않고요.